안녕하세요. 차삼 t v 란입니다 자,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한국에서도 테슬라 모델YRWD의 뒷유리 깨짐 현상이 발생했네요. 저는 모델YRWD 뒷유리 깨짐 현상을 이미 해외 커뮤니티에서 접했었는데요. 한국과 기후가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동안은 따로 영상으로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라이브를 하는 동안 모델Y 뒷유리 깨짐과 김설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조금 전 국내 테슬라 커뮤니티를 확인한 결과 어제 하루 동안 3개의 뒷유리 깨진 관련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론 커뮤니티에 글을 쓰지 않는 경우까지 따져본다면 실제 발생 횟수는 더 많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유리 깨짐은 왜 발생을 할까요? 어제 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여기 유리의 서멀 샷 그러니까 열 충격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유리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라 깨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추운 밤 시간을 지나서 직사광선이 유리에 비치게 되는 오전에 더잘 깨진다고 되어 있고요. 모델바이 RWD의 경우 대개 상단 양 모서리 부분에서 파손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뒷유리가 실링돼서 차체에 고정된 상태에서 수축과 팽창을 거치다가 더 버티지 못하게 되면 더갈곳 없는 엣지 부분이 결국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 보증 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확한 테슬라 코리아의 정책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해외 사례를 본다면 스톤칩과 같은 외부 데미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번 사례와 같이 겨울철 기온 하강에 따른 유리 깨짐은 보증 수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썬팅 시공 가격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고요 자 만약에 뒷유리가 스스로 깨졌는데 테슬라 코리아에서 보증 수리를 거부한다면 이것은 해외 as 정책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제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드리면 만약 유리가 스스로 깨지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베스트고요 만약에 영상이 없다면 거의 모든 경우 뒷유리의 상단 양 모서리가 깨지고 있고 이 경우 외부 데미지가 아님을 충분하게 증명하실 수 있으니깐요 테슬라 코리아 서비스에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시고 무상 수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구요 영하 10도의 바람길인 외부에 주차를 하면서 유리의 표면 온도가 심각하게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특이한 상황이니깐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뒷유리가 깨져서 좋을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외부보다는 지하주차장 또는 바람이 많지 않은 외부주차 공간에 주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리 자동 깨짐은 국산차에서도 발생하는 증상이니까요. 현대기아 전기차 오너분들과 테슬라 오너분들께서는 또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미움받고 있는 전기차, 위아 더 전기차 월드,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차삼 t v 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